안녕하세요. 창천 미팅룸 법 알려주는 남자 김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의 그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긴 할 텐데요. 그 최근 이승기 씨와 소속사 사이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승기 씨는 2004년에 내 여자라니까 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로 데뷔해서 데뷔하자마자 각종 시상식을 휩쓸면서 국민 남동생으로 불리고 사랑을 받고 계시죠. 이후에도 수많은 히트곡을 부르면서 참여, 내지 발표한 앨범만 27장이라 그러고 총 137곡이나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이승기 씨는 1집, 2집, 3집 요 세 가지 음반으로도 최소 10만 장 이상을 팔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승기 씨가 음원으로 받은 정산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별 음원 정산 내역서에 따르면 데뷔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익 내역은 정산 자료가 소실된 상태라고 하고요.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만 계산했을 때 음원 수익이 9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이전까지 합치면 지금 한 100억 원은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속사와 계약 조건에 따르면 최소 58억 원가량이 이승기 씨에게 정산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기 씨 측에서는 최근 직원이 잘못 발송한 문자를 보고 음원료 수익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이후 소속사에 정산금 지급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소속사 측은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어떻게 정산을 해주냐? 내지는 앨범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만 보면 정말 그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정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정도인데요. 여기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승기 씨가 벌어들인 돈을 정산해주지 않은 이 소속사의 행위, 이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소속사가 처음부터 이승기 씨에게 돈을 주지 않을 계획으로 일을 시작하고 업무를 처리한 게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최초 계약 시에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즉 돈을 줄 생각이 분명히 있긴 했는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산을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소속사 대표, 권지정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점인데요. 한번 녹취록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성격이냐, 열이 진짜 받지. 나 되게 차분해.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날카로워지는 스타일이야. 진짜 이래 받으면 들려내 받으면 야이 ᄉ 이래. 그 내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내 병이야. 너무 무서워지고 냉철해져서 쟤가 저다 진짜 살인마가 되지. 얘가 진짜 악질한 악질 인간이 되지. 그거였어. 난 굉장히 되게 그렇게 되는데 내가 진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었어. 그냥 이제 뭐 막가라는 식으로 내용 좀도 보냈고 그러니까 막가라는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시끄러 그만해.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인생 그렇게 죽이는 데 쓸 거야. 내가 진짜야. 김 대표. 시끄러. 가만히 있어. 내 나머지 인생 이 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야, 너 나가. 나가. 야, 놔. 알겠어, 이렇게.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아니, 뭐가 틀려. 그리고 시끄러. 한마디도 하지 마, 지금부터. 자. 내 말 들어. 야! 우리가 X한테 했는데 지가 안 한 거잖아. 그 일하기 싫어서 안 한 거잖아. 안 준 거잖아. 그렇게 명령백표께 밝히겠다는 게 왜 X야? 어? 아니 맞잖아. 진짜 못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나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지 마.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다고요. 알아 알아. 어떻게 까지 했는데? 아니 얘기하자고 이런 자리 맞는 거잖아요. 내 뭐 잘못했는데? 너 잘못한 거 맞지? 진짜 9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요, 이전이. 알아. 알아. 오라 왔을 때 진짜 개무시 당하고. 아.
사람들 앞에서 이승기 씨 그 다 끝났다 그러고 씨. 너도 너 손자 잘 타라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를 다 참았다고요 그때는. 알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남은 인생을 뭐 이승기 죽이는 데 쓸 거다 뭐 이 정도 발언이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형사상 그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로 해악 고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권지영 대표가 이승기 매니저 그리고 소속사 이사를 상대로 이러한 협박적 언사를 하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한 대상은 이들이 아니라 이승기 씨입니다. 이승기 씨. 근데 이승기 씨를 직접 협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을 통해서 협박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요. 협박죄를 구성요건 중에 일부로 삼고 있는 그 공갈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공갈죄에서의 협박의 경우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를 상대로 한 협박임에도 불구하고 이승기 씨에 대한 협박도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또 당시 발언 장소에 있던 매니저와 소속사 이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게 아니라 그죠? 이승기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거니까 협박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또 들 수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에 따르면요.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의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 그리고 제3자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승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속사 이사 내지는 이승기 매니저에 대해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자료에 국한된 상황에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를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승기 씨를 둘러싼 논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가 2011년 4월에 매입한 청담동 빌딩의 경우 이승기의 지분을 50%로 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기부상으로는 이승기 씨의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소속사 재무제표상으로도 이승기가 지급한 금원인 47억 원은 이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내지는 투자금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 즉 대여금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조금 더 파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창천 미팅룸 김종훈이었고요. 저희는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